결과적으로 언제 계약할지는 장담 못하겠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몇 가지 궁금증도 정리해봤습니다. 여름방학이 없어질 수도, 여름방학은 못 없앤다. 하지만 일정을 줄이고 늘리고는 교장 재량. 계약이 연기되는 동안 학원도 문 닫나. 강제로 학원을 문 닫게 할 방법은 없다고요. 대형 학원들은 이미 그제부터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조금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1학기 중간 기말고사는 학교마다 편차 있지만 2, 3주 중간고사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서울의 경우 아예 중간고사 말고 수행평가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말고사 범위가 1학기 전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간고사 치르고 기말고사 때좀 시험 범위 줄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안 본다고 하면 기말고사는 공부할 게 많으니까. 뭐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진 않지만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수능도 좀 미뤄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개학날을 전후해서 수능 일자도 좀 결정이 될 걸로 보이지만 미뤄질 가능성까지 우리가 개연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제라도 돌봄 신청할 수 있나? 그 맞벌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거든요. 긴급 돌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맞벌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잘 마련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제한 없이, 조건 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회사에 신청을 해서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루당 5만 원씩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주어진다고 하니까 맞벌이 부모님들은 이 가족 돌봄 휴가 정부에서 잘 마련한 제도니까 마음껏 이용하시기를 권고도 드리겠습니다. 고3 학생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능이 미뤄질까, 언제로 미뤄질까 걱정이 많습니다. 수업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배울 내용은 많으니까 확실히 다 소화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 소화 못하면 또 나중에 가서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내신과 다르게 변별이 안 되고 기말 한 방으로 끝나는 거니까. 대학 입시 자체가 원래 하던 거랑 달라지진 않을지 그런 게 걱정되고, 방학이 길어지면서 붕떠 있는 느낌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긴 하니까 하필 이때 고3이라니 이런. 사실은 박성규 전 대변인 사모님께서도 선생님 아니신가요? 예, 맞죠. 맞죠. 제 딸도 교사입니다. 아, 따님도 교 선생님이시고 저 밖에 있습니다. 교육자 지망이시네요, 다. 예. 계약 연기 참 잘했고요. 잘했다고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긴급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예. 있는데요. 계약 연기하면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집에서 지금 안 그래도 할일 없는데 집에서 부모들 힘들게 하고 자기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PC방 가고 게임방 가고 또뭐저 노래방 가고 걱정들이 더 많아지는데, 선생님들께 제가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그냥 교육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지금 저 요즘 아이들에게 대해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안 본다는 거거든요. 책을 안 본다. 게임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따져도 한 3주간의 여유가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불편하시더라도 또는 귀찮으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권씩 아이들이 볼수 있는 책, 볼 책들을 권해서 아이들에게 보게 하고 그것을 감상문으로라도 제출받을 수 있는 그런 숙제를 좀 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아이들도 할 일이 생기고, 예. 할 일이 생기면은 그만큼 다른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좀 줄어듭니다. 할 일은 주어지지 않고 시간만 많이 주어졌을 때 자기 통제력이 할 수, 없는 아이들이 할수 있는 거 다른 거 없거든요.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러 나가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엊그제 제가 이 시간에 나가지고 정부에서 학교 당국에 비치되어 있는 마스크 다 빌려가서 안 갚았다. 예. 그래서 창고가 거의 비어있다 얘기 드렸는데, 예. 바로 교육부에서 아니다, 다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앵커가 정정 방송까지 하셨잖아요. 예. 확인해 봤는데 제 말이 맞았던 걸로 확인됐죠. 보건교사잖아요, 어머님께서. 안 돌려줬습니다. 그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좀더 국민에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모든 일들이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나마 좀 저희 교육 시스템은 개학이 좀 연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나마 그런 게 다행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학기 하다가 지금 드랍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냥 수업 뭐 대책 없이. 그래서 이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어제 그 교육부 장관을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한두 가지는 좀 이렇게 좀더좀 고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 이 학교라는 것, 교육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중심축이거든요. 부동산 값도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계약을 언제 하느냐 이게 다 따라다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사회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고민해야 되지만 교육부장이 두 가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능시험을 아직 결정 못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수능시험은 대한민국의 공정성의 아주 이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고3 같은 경우는 아, 올해는 재수 수행이 유리하겠네. 수업도 우리는 제대로 못 듣고 있는데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학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수능은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의 견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연기를 해야 될 부분이다. 수능도? 연기를 했을 때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를 지금부터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 지켜보겠다 하지 말고요. 예. 감염이 속도, 확산 속도하고 또 다른 문제고요. 끝으로 학원. 사실 이거 학교 좀 우리 사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공교육 부분은 교육부가 장악을 저는 한다고 믿습니다. 예. 그러나 사교육 부분은 제대로 장악을 못한 게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에 국민들의 돈은 더 들어가거든요. 예. 더 중요한 부분인데 어제 교육부 장관 이야기하면서 사교육 부분, 학원 부분이죠. 거기는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약간 말을 꼬리를 내듯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에서 후퇴한 거예요. 강하게 해라. 그래서 저는 교육부 장관이 미안하지만 이번만큼 아무리 사교육 영역이고 학원과라 할지라도 교육부가 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예. 이 말씀. 두 분 전문가의 또 좋은 말씀까지 조언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